안녕하세요. 체형 측정하러 오신 거죠? 혹시 이전에 얼굴이랑 이런 윤곽 그리고 체형 전반적인 측정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보시겠어요? 그러시면 지금 얼굴 골격 진단이랑 여기 상체 쪽, 목 길이, 그리고 팔 길이, 어깨 이 정도로 도와드리면 될까요? 좋습니다. 안쪽에 탈의실 들어가시면 갈아입을 옷 있으세요. 네. 그 반팔로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잠깐 앞쪽에 앉으셔서 간단한 설문하고 넘어갈게요. 전에 측정 받아보신 적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때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1에서 5 정도 중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을까요? 3 정도요. 고객님, 혹시 키랑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즐겨 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따로 정해진 건 없으시고. 혹시 오늘 측정에서 좀 중점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얼굴 골격 진단이요. 네.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진단할 때 마카로 살짝 표시드릴 수 있는데 100% 다 지워지는 네, 간단한 마킹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 골격 진단 들어갈게요. 하다가 불편하시면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네. 제가 알아서 잘 해드릴게요. 길이와 둘레부터 재겠습니다. 고객님, 총 얼굴 길이랑 둘레 골격 대비 딱 평균치세요. 전체적인 비율도 좀 봐드릴게요.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 들어갈게요. 잠시 얼굴 터치 살짝 들어갈 건데 괜찮으실까요? 잠시 마킹을 좀 할게요. 그냥 마킹하면 안 되니까 잠시 커버천을 씌워드릴게요. 이마가 상당히 예쁘세요. 네, 딱 이상적인 뷰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마에서 콧대 미간초. 살짝살짝 표시만 할게요. 광대 사이즈 측정 좀 해드릴게요. 이쪽이 조금 더 광대가 작으세요. 아주 근소한 차인데 원래 사람 얼굴이 비대칭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잘 쓰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양쪽 눈 시력이 달라요. 쓰는 근육이 다르듯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랍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체형 진단, 골격 진단 받으시면 전체적인 나의 사이즈를 알수 있으니까 더 스타일링도 멋있게 맞춤형으로 해서 내가 평소에 잘 몰랐던 나의 장점 부각하고 단점 같은 경우는 감춰주고. 근데 만약에 그 단점을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도 있겠죠. 아주 다양하답니다. 코 사이즈는 미리미터로 잴 거예요. 둥그러니까 날개 쪽도 살짝. 이제 고객님 인중 사이즈도 제일. 코입 사이즈는 이제 사람마다 가장 사이즈가 다른 게요. 하관이랍니다. 하관이랑 입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요. 수치 작성 좀 할게요. 얼굴만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여기 드디어 목이랑 상체 쪽도 해드릴게요. 전부 저기 목 길이 측정할 거니까 최대한 목을 위로 쭉 빼주시겠어요? 쭉 다시 쭉목 길이 잴게요. 목 둘레를 좀잴 거예요. 어깨 잠시만 좀 펴보실까요? 네. 아, 양쪽이 다르시구나. 따로 체크해 놓을게요. 앞 쇄골 길이 좀 잴게요. 쭉 내밀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반대 쪽팔도 이렇게 내밀어 주세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길이 재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평소에 혹시 잘 입으시는 카라 스타일 있으신가요? 폴라라든지 기본 카라 혹은 차이나 카라 이런 스타일이요. 고객님 진단하면서 목이랑 이 어깨 떨어지는 핏에서 또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카라 포인트 한번 잡아드릴까요? 그러시면은 잠시 흉곽 사이즈를 잴 거예요. 조금 가까이 다가갈게요. 네. 허리 사이즈 재겠습니다. 혹시 지금 허리에 힘 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옷 입으실 때 배에 힘 주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사이즈 기록해 놓을게요. 다시 힘에 빼보실까요? 네, 괜찮아요. 옷은 어차피 편하고 맞춤으로 입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내 몸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 안 나는데요. 한 오차는 2cm 정도? 네. 동일한 사이즈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에 오차 포인트를 좀 줄여볼게요. 가장 근접한 사이즈로 재드리겠습니다. 보다는 훨씬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가 1차로 이 컬러로 마킹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때 사이즈랑 지금 사이즈랑 조금 근소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얼굴은 특히나 두 번씩 특정해드려요. 0.1mm, 0.23mm 정도 나네요. 전체 길이는 변함없고요. 얼굴 둘레가 약간 사이즈 변형 있으시네요. 귀랑 턱선 아주 좋습니다. 눈도 아까 측정해드렸던 거 그대로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진단지 만들어서 2주 안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릴게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면 한 7일 이내에 오실 수 있나요? 재방문 주셨을 때 그때 같이 이제 설명도 드리면서 어떤 스타일이 이제 고객님께 가장 적절한 매치인지 샘플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여유 되시면 이메일보다는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시고 얼굴에 해놓은 마킹 이제 걷어낼 거예요. 페이스마크 걷어낼게요. 마무리해서 그러면 고객님 편하신 대로 연락 주세요. 이메일 주소 혹시나 모르니까 알려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진단지 완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나 방문 주실 거면 방문 전에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매장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봬요.